이번 지방선거에서 초접전 끝에 당선자가 결정된 삼척시장 정선군수선거는 읍면동 지역별로 표심이 달랐습니다. 지방선거 결과 도내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강원도 의회에서도 4년 만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송이 농가에 대해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농가는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봄철 가뭄이 반복되고 관광객 증가 등으로 물수비는 계속 늘면서 강릉 지역의 대체 수원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